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죠? 여기서 보면은 수소가 여기에 4개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2개 있으니까 4개 나와 있습니다. 4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3개로 바꾸려고 하면 4분의 1 이렇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4분의 1 하게 되니까 0.5개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도 0.5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개 합치니까 1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2개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3개 나오는 거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수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수소는 오른쪽에 3개가 나와 있죠. 3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소가 2개 나와 있고, 여기에 수소가 1개 나와 있으니까 3개 맞아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요 실질적으로 FeOH3 요 물질이 우리가 붉은색의 녹을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여기 붉은색의 이것이 우리가 녹이 되는 것이다. 녹. 그죠? 이것이 우리가 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식의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다. 그죠? 부식, 이와 같은 형태로 부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식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전기 방식법을 사용하는데 이 전기 방식법에는 우리가 희생양극법,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 그 다음에 선택배류법, 자, 그 다음에 강제배류법. 크게 우리가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죠?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파이프가, FE라고 하는 파이프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FE라고 하는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그네슘을 이렇게 매단다 이 말입니다. 마그네슘을 이렇게 매단다. 그래서 이 FE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FE라고 하는 물질하고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죠? 땅속에 묻어 놓고 이것을 도선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도선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화 경향 세기 순서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이온화 경향 세기 순서. 이온화 경향 세기 순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자를 우리가 빨리 우리가 내주는 그 성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리, 카, 박하, 남아, 아라, 쇠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이렇게 됩니다. 이온화 경향 세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수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소가. 그렇죠? 수소가 여기에 나와 있고, 마그네슘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마그네슘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철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철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 철보다도 이 마그네슘이 이온화 경량이 더 세다 이 말입니다. 전자를 내주는 속도가, 이 철보다도 마그네슘이 더 빠르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이 뭡니까? 마그네슘이 이 지표, 그죠? 전해액 속에 이렇게 전해액 속으로, 그렇죠? 전해액 속으로 마그네슘 이가 이온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갑니다. 마그네슘 이가 이온으로 더 빨리 녹아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마그네슘 이가 이온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마그네슘 이가 이온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발생을 시킬 거 아닙니까? 맞죠? 전자가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마그네슘 이가 이온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부식이 발생이 됩니다. 부식이. 그래서 생성되어 있는 이 전자가 이 도선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도선을 타고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죠? 전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전자의 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전자의 이동하고 전류의 이동은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 되니까 이 마그네슘에서 이 전해액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 그죠?
방식 전류를 이렇게 보냅니다. 방식 전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온 전자는 여기에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철 표면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류의 흐름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죠? 이쪽으로 가서. 그렇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부식이 일어나려고 하면 철이 Fe2가 이온으로 녹아들어 Fe2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녹아 들어가게 되니까 이 철막대에 마이너스가 우리가 마이너스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해 액속에 녹아 있는 이 산소하고 물이 이 마이너스를 잡아당겨 버리니까 Fe2가 이온으로 계속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식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마그네슘이 부식이 되고 마이너스를 전자를 이렇게 철 쪽으로 보내주게 되니까 여기에서 땅 속에 전해 액속에 녹아 있던 이 산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H2O라고 하는 물질이 철에 붙어 있, 이것은 마그네슘에서 넘어온 전자가 됩니다. 그죠? 이 전자를 잡아당깁니다.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죠? 전자를 잡아당겨서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OH-이온을 이렇게 생성을 시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산소가 두 개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이 전해액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원래 이 마그네슘이 없으면 철 Fe에서 말입니다. Fe에서 마이너스를 잡아당겨버리니까 이쪽에서 부식이 일어나는데 마그네슘에서 전자를 이렇게 보내준다 이 말이겠죠. 보내주게 되면 이 전자를 전해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하고 물을 잡아당겨서 마이너스 2가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철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전류가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전류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원래 전류는 어디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플러스 극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 Fe는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극.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 극이다. 플러스 극에 사용한 이것을 우리가 마그네슘,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 극에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양극 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극 금속.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양극 금속.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희생 양극법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답은 우리가 희생 양극법이 되는데 양극 금속이 뭐 한다 말입니까? 희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양극 금속이 희생해서 우리가 부식을 방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극 금속에서 우리가 희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마그네슘이 우리가 부식을 일으킨다 이 말이겠죠. 마그네슘이 부식을 일으켜서 우리가 철을 가스 배관을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마그네슘이 부식을 일어나게 되면 그죠? 나중에는 이 마그네슘이 다 닳아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마그네슘으로 닳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땅속에 매설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 양극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유전 양극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전 양극법. 그러니까 결국 양극에서 우리가 방식 전류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양극이 양극 금속. 그죠? 양극 금속에서 방식 전류를 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면 말입니다. 그죠?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께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부 전원법, 선택 배려법 이것은 이론적인 내용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